세상은 넓고 재밌는 일은 많다. 안녕하세요. 세계 각지에 있는 ETV 생생정보 시청자들이 생생특파원이 돼 화제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소개할 곳은 유럽 중남부에 위치한 반도국가 이탈리아. 예술과 낭만이 꽃피는 이곳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줄 생생특파원 어디 계신가요? 원조르노. 안녕하세요. 생생특파원 박사라. 여기는 저희 사랑스러운 신랑. 안녕하세요. 에마누엘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탈리아 거주 12년 차 밀라노의 오페라 극장에서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 생생특파원. 이탈리아인 남편과 함께 전해줄 소식은 바로 이탈리아의 맛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식의 나라인 만큼 다양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 평소 음식에 진심인 생생특파원 부부가 고르고 골라 준비한 맛집을 지금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맛집은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신 있게 소개하는 첫 번째 메뉴는 과연 뭘까요? Cosa mi consigli i piatti? Allora io consiglio vivamente le fettuccine che sono appunto fatte da noi stese col mattarello fresche. Qua dici in questo ristorante? Ma fanno proprio i primi piatti romani, quindi la gricia, la matriciana, carbonara sono buoni perché li ho già provati. 이탈리아 현지인이 추천하는 첫 번째 메뉴는 로마식 카르보나라. 달걀 노른자와 곱게 간 치즈를 섞어 만든 담백한 소스. 여기에 짭조름한 맛을 더해줄 이탈리아 전통 햄, 구안치알레의 만남. 단단한 재료만으로도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이탈리아의 대표 음식, 로마식 카르보나라를 소개합니다. Grazie mille. Grazie. 음식 등장!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요. 얼른 한 입 먹어보면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맛이야. 괜찮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요. 생생특파원은 소스에, 남편은 면에 반했다는 이곳의 카르보나라. Questa pasta si chiama fettuccina ed è una piccola fetta, little slice, e tagliata a mano. Per questo sono irregolari, tutte diverse. 매일 직접 뽑은 생면을 사용해 쫄깃한 식감을 살린 것이 가장 큰 특징. 소스가 충분히 묻을 수 있도록 넓적한 면을 사용한 것도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이유라네요. 부부가 이 카르보나라 식당에 오면 함께 시키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Carcio romano. Grazie mille. Prego. Buon proseguimento. Grazie. Mano non carciofo. E poi fatto friggere come un fiore, come un fiore. 재미있게 생긴 채소는 아티초크라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말로는 까르초프, 마치 꽃봉으로 같이 생겼는데.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식재료라고 불릴 만큼 대중적인 아티초크. 제철인 봄에서 초여름까지 통으로 튀기거나 조려낸 아티초크 메뉴를 식당 곳곳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튀긴 까르초프. 이야, 튀김은 맛이 없을 수 없겠지요? 가장 비슷한 느낌을 찾으라면 어린 죽순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담백한 맛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아티초크 요리였습니다.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이어서 만나볼 이탈리아의 또 다른 음식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트라피치노를 먹으러 갈 건데요. 에마 씨. Cos'è il trapezzino? Ci spieghi? È un angolo di pizza farcito con delle diverse extra. 이탈리아 현지인이 추천하는 두 번째 음식, 트라피치노.
담백한 빵에 푸짐하게 속을 채워 간단한 한 끼로도 부담 없는 메뉴라네요. 다양한 맛이 준비돼 있어 속재료는 취향대로 고르기 나름인 트라피치노. 수프리 클래식이에요. 나도 수프리 기네타 레조. 자, 저희들의 트라피치노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 빵 안에 고기 소스가 완전 배어들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좀 빵이 딱딱해서 입이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식사를 할 때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향긋한 와인 한 잔.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와인이나 칵테일을 곁들이며 식사의 여유를 즐긴다고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생생특파원이 소개하는 이탈리아 삼시세끼 대망의 마지막 음식은 과연 무엇일지? 이렇게 보면 그저 평범한 식당 같지만 알고 보면 진열대에서 직접 고기를 고르고 그 자리에서 손질해주는 이탈리아식 정육식당이라는 사실? Per questo è proprio niente marinato, solo agnello lo stesso. Sì, così qui non li mariniamo. Sì, perché non vogliamo alterare il sapore del menù a casa. 신선한 고기에서 느껴지는 재료 본연의 맛을 위해 간은 오직 소금과 후추, 올리브유 정도만 사용한다네요. 다양한 부위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기 좋은 메뉴는 직화로 구워낸 티본 스테이크. 담백한 맛의 안심과 고소한 맛의 등심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칠맛과 육즙을 살리기 위해 즉석에서 썰어준다는 티본 스테이크. Beh, io preferisco venire qui perché la carne è più fresca e poi posso scegliere il taglio di carne da mangiare. E venite spesso qua? Ogni tanto, sì. Questo è un posto tipico pugliese, ecco. Quindi fanno le bombette che sono degli involtini di carne con del ripieno. Grazie mille. 지금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전해온 따끈따끈한 소식이었습니다. 찍어서 세계 속으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나라로 떠나볼까요?